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손가락이 꽉 잡아줘서 진짜 라켓을 완전히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의 어느 정도 악력은 있어야 돼요. 6수구, 3수구, 어깨는 1만 쓴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널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패널더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널더 드라이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패널더든 세이크든 거의 비슷해요. 뭐, 패널더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뭐, 그립을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어떻게 하고, 뭐, 손목 각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하체하고 몸에서 나오는 또는 스윙에서 나오는 메커니즘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패널더는 물론 손목 사용은 용이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패널더 선수들 때도 그렇게 손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드라이브. 저는 뭐냐면 약간 팔꿈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손목을 쓰기에는 약간 밀릴 확률도 높고 또 공을 정확히 잡기가 좀 저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손목보다는 그러니까 붙어서 할 때는 좀 손목을 썼지만은 기본적인 롱 드라이브라든가 중진에서 드라이브 할 때는 손목보다는 좀 팔꿈치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면 뭐 지금 유튜브에서 활약하시는 뭐 김주상 코치님 또는 뭐 유승민 회장님 이런 분들은 드라이브 걸때 손목을 굉장히 잘 써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대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드라이브의 회전이나 공의 궤적이나 파워가 아무래도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윙에 의존하는 게 스윙을 또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이 손목을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스윙이 좀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분들은 그만큼 그런 스피드나 파워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썼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손목을 쓰는 드라이브가 숙달이 됐으면 제 체력이나 제 파워에서는 그거를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 사용하는 것보다는 동호인분들은 약간 팔꿈치 또는 하체하고 중심을 좀 많이 써주는 드라이브를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제 대신 이제 그립에 뭔가 쓸 드라이브 걸때 뭔가 스킬은 따로 없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을 잡았을 때이 손의 임팩트, 이 손의 악력이 아구 힘이 완전 파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네 손가락이 꽉 잡아줘서 진짜 라켓을 완전히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의 어느 정도 악력은 있어야 돼요. 가볍게 잡으시면 가볍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브가 날릴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잡으면은 드라이브가 아무래도 뭐 손목도 많이 흔들리고 교정이 안 되는 느낌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딱 잡았을 때 뭔가 탄탄하게 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런 힘을 딱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맞는 순간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맞는 순간에는 가다가 그러니까 손목을 쓰지 않아도요. 팔꿈치를 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손목을 쓸때 6, 3, 1이라고 하거든요. 6쓰고 3쓰고 어깨는 1만 쓴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3은 지가 인위적으로 써지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쓰면은 3은 알아서 써져요. 왜? 라켓을 들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절이기 때문에 원심력의 힘에서 팔꿈치 쓰면은 손목은 자동적으로 써지는 거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쓰지 않아도 팔꿈치만 여기서 확실하게 톡 잡아줘도 잡고 마지막에 손목만 딱 브레이크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줘도 손목은 충분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승민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저는 구사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하고 내려가서 하체 받쳐놓고 요 힘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굳이 인위적으로 손목을 쓰지 않아도 팔꿈치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이크에서 나오지 않는 용이한 점이 이런 거예요. 세이크는 아무래도 손목이 조금 그립에 부자연스러우니까. 또 패널드의 장점이 뭐냐면 세이크는 헤드가 올라가요, 잡으면. 근데 세이크는 헤드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더 포핸드를 치기에 얘가 더 유리한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꿈치를 과감하게 써준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과감하게 써준다는 생각으로 드라이브 거셔야지 너무 손목이나 이런 또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어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 3, 1. 어깨는 그냥 내가 스윙을 할때 얘가 그냥 길만 터주는 거야. 그냥 길만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어깨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팔꿈치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뺄 때 뭐 사람마다 이것도 주관적인 거지만 세이크 치시는 분들도 라켓을 뺄 때 이렇게 헤드를 여는 분들이 있고 라켓 면을 여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펜을 더는 그립 자체가 물론 이렇게 약간 까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립 자체가 약간 안으로 말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뺄 때도 되게 뭔가 면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면을 많이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면을 열어야지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죠. 안 하는데 대신 이제 뭐냐 그만큼 다리하고 허리를 더 많이 틀어서 면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손목을 이렇게 열지 않아요. 근데 라켓을 감겨 있어도 이거를 열면은 면은 충분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김택수 감독님도 보면 그립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서 계실 때 리시브 자세 이런 거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만큼 이게 잘 빠지기 때문에 손목을 내가 이렇게 까서 열지 않아도 충분히 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의 라켓을 열어야 되면은 라켓 한 2, 3 열고 골반 한 2, 3 열고 요거 한 3 정도, 그러니까 3, 3, 3 이렇게 약간 균등하게 열어야지 그거를 얘가 혼자 그걸 책임지려고 하시면은 분명히 드라이브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아 내가 막 뭘 열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스윙,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면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세이크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굳이 면을 열려고 하지 마라. 한 면으로 치기도 힘든데 걸고 닫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미 걸기 어려우니까는 아예 그냥 단순하게 다리하고 몸에 의존을 하셔야지 손목으로 이거를 뭔가 처리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더 좀 불리한 조건에서 드라이브 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왕하우 같은 애들도 그립 거의 이렇게 잡고 있네요. 중팬들은. 그러니까 그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라이브 걸 때 보면은. 근데 결국 뭐냐면 이미 백스윙 뺄 때 다 그냥 뭐 면은 몸으로 다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지만 굳이 막 열거나 또 공이 이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뺐다가 여기서 맞는 순간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뭐 많이 오히려 근데 면으로 따지면 세이크보다는 패널더가 더 편해요. 패널더 치신 분들 보면 굳이 이거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안 쓰는데 세이크 같은 경우는 헤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다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패널더는 오히려 여는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봐야지. 네, 그래서 오늘은 패널더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패널더 다른 기술도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